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내 마녀가 춤추는 날입니다. 자, 쿼드러플 위칭 데이. 아, 만기일이에요. 선물옵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현재까지는 큰 상황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저항대를 지금 10살이 못 넘어가고 있으나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죠. 일단 양호해요. 자, 만풍 놓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막판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상황이 오늘 당장에 그냥 한번 청산을 위한 물량이라면 내일 금요일 월요일 정도까지의 상황을 좀 잘 지켜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일단 오늘은 긴장하시고. 자,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팝니다. 그 현물 파는 거에 태풍의 눈은 IT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를 막 개패듯이 패면서 지금 지수는 크게 흔들지 않고 현금 확보한 것 같아요. 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보이시죠? 지금 계속 패고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여기만 해도 벌써 1조 얼마입니까? 1조 한 1000억, 2000억 되고요. 그죠? 이거 지금 벌써 한 700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2조 가까이 폈어요, 지금. 야. 그래서 현금이 조금 외국계에서 너무 극심할 정도는 아닌데 자꾸 빠져나간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여기를 전고점을 강하게, 전고점이 아니라 20일과 60일에 이 강한 저항을 대번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현재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할 정도도 아닌데 여길 지켜내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적당히 하다가 마칠 때 그냥 확 들어올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고. 아, 일단 상황 좀 지켜보죠. 외국인이 선물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 잘 봐라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붙들어주니까 현재 뭐 그만하게 보합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죠? 자, 크로스했어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 다 받아 올리면서 원래 장 초반에 500억 이상 됐었잖아요. 마이너스 5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500개, 그거 1000개 2000개 넘어가면 좋다 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자, 업종 대표주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패고 있고요. 삼성 SDI도 패고 있습니다. 아, 세율, 야. 마음 아파. 요. 자, 그러나 참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별로 안 좋아, 이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 자꾸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 매수 이런 것도 이야기 못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밑으로 깨지면 골치 아픈데 상황 일단 보죠. 그죠? 대기 중.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제보단 점심시간인데 좀 많이 들어오셨네. 알림이 오늘 떠서 그런가? 알림 떴나요? 아, 셀트리온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밀립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고. 저는 그거 잘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런 모양 나오면 저는 파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이제 관심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빠질 때는 조용히 찌그러지던 사람들이 셀트리온 좀 오른다고 손가락 뭐 7개 8개 꼽던데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고. 응? 뭘 그리 잘못했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는데. 아무 상관없지만 하도 기가 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 앞에 조심해야 된다, 밀린다 밀린다 했는데 올라갔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는 거냐? 아, 유치하다 유치해. 초딩이냐? 아이고. 됐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31만원을 향해서 잘 가야 돼요. 자, 눌림목 주면 이제 적극적으로 다음주 정도부터는 셀트리온도 눌림목 주면 28만원 인근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윗골이 좀 눌리고 있고. 자, 타봐 어떻게 됐냐?
여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 들어가도 뭐 적당히 했을 것 같은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생각대로님 어저께 통화 즐거웠습니다. 야, 닥터K와 직통으로 바로 통한 최초의 시청자. 과감하게 전화번호 까죠. 뭐 제가 뭐 대단합니까? 통화 한번 하자는데, 그죠? 자, 타봐. 어떻게 됐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좀 끊어먹고, 야, 다시 들어가고 다시 끊어먹었으면 진짜, 응? 그랬으면 진짜 대박이다. 야, HLB 사라고 저 이야기 한 적 없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여기 저항대입니다. 자, HLB 이런 거 넣을까봐 쫓아가자 소리 안 한 겁니다. 끼워 맞추기입니까? No! 적당히 눌리면 사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무 잘 가네요. 좋습니다. 근데 사자는 뭐다? 원하겠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못 사요. 눌려줘야 편안하게 가지. 엊그저께 그럼 여기 오를 때 적당하니 못 사고 여기 꼭대기에 산 사람들 또 손실이에요. 또 손실 아십니까? 팔면 손실 작지 밑으로 박살날 때 안 던지고 있다가 한 번 더 통할 때 많이 던진다? 그러면 신나게 손실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될지 안 될지 봐야 되지만 그게 엇박이에요. 엇박. 꼭대기 사서 눌림목 줄 때 팔고 나오고 팔고 나니까 다시 가는 거. 제가 초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내려간다. 그게 바로 그 엇박을 타서 그럽니다. 외국계 집중 매도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쫓아가면 안 된다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눌림목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양양 선수가 최대의 지금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양 선수 지금 비중 잡고 실렸어요. 가슴이 떨려요. 과연 양이가 백을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48분요. 야, 그럼 추석 체감 해야죠. 7번 눌러. 예야.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칼국수 앤드 동태찌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보이시네요. 성중님, 아쭈님, 아쭈님 뭐 새로 오신 분은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프리프리님 여기서 계속 보이시네. 양아, 네 백사기 지금 그거다야. 양이가 과연 백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걸린 거야 지금. 중요한 거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양이가 백 하나 살 수 있도록. 자, 여기 지지한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었네요. 지금 장중 스팟은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돌파하면 다음 타자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쿼드라플 위칭데이 여기 안 깨야 됩니다. 2282 안 깨야 되고 외국인 선물 계속 2100 계약인데 3000 계약 4000 계약 계속 노려가면 굿이다. 잘 체크하시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자,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자, 그리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창 옆에 자 달러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 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